그냥 내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책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책인데, 알렉산더 대왕은 누구나 아마 다 알고 있는 그런 영웅 중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고르기도 했고, 생각보다 되게 짧아서 너네가 되게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을 이제 써놨어. 근데 물론 여기 이렇게 그림도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정보들이 되게 많아서 특히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책을 대충 설명을 해줄게. 이거는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세계 위인전 이거는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지.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어린 시절과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모두 손에 넣었던 이제 정복자의 시절의 열정과 리더십을 이제 살펴보자라고 돼 있는데, 어머니로부터 이제 강한 열정과 의지를 물려받았고, 아버지로부터 이제 총명함, 자신감, 현실적 감각, 올바른 판단력을 물려받았다고 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미술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헬레니즘의 문화를 이룩한 이제 대왕으로서도 알려져 있고, 마케도니아 왕에서 제국의 이제 황제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이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열정과 리더십을 너네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여기 보면은 이제 일단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해서 이제 왕자의 탄생, 마케도니아 왕국, 강인한 성격의 왕족 부모, 가장 친구였던 부키팔레스. 훌륭한 후계자임을 입증하다. 그 다음에 어린 왕. 이제 얘는 당연히 아버지가 이제 왕족이었고 어머니도 왕족이었기 때문에 얘도 이제 나중에 커서는 왕족이 되는데, 이제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단 말이야. 너네가 아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맞아.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리스를 정복하게 된 다음에 이제 좀더 크게 나아가서 세계를 정복해.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로 가. 그리고 나서 인도도 정복하고, 이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알렉산더의 세계가 끝나다라고 해서 알렉산더의 죽음과 그리고 남긴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조각상들의 그림도 많으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대충 알렉산더의 생을 알려주자면, 이제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리포스라고 여기 적혀 있거든. 필리포스는 이제 기원전 382년에 태어나게 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중에 막 기원전 356년에 이제 마케도니아의 수도 펠라에 산 남자애가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마케도니아의 왕비 올림피아스였고 아버지는 왕 필리포스 2세였어. 필리포스 2세는 결혼을 이미 세 번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필리포스와 올림피아스와는 네 번째 결혼인데, 이제 그래서 자식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자식이 이제 알렉산더라고 알려져 있어.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 왕국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내가 이제 부케팔레스는 아까 가장 친한 친구라고 적혀져 있었잖아. 근데 이게 얘 말의 이름이야. 왜냐하면 부케팔레스라는 뜻이 황소머리라는 뜻인데, 이게 이마에 있는 흰색 점 때문에 이 부케팔레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되게 그림도 많아서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꼭 읽어봐.